안녕하세요. PCK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많이 올것 같은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것 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움에 대해서 또 썼던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어지는 그리움, 한 송이 꽃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놓은 씨앗, 세월의 빛을 받아 싹을 틔워 연한 새 얼굴 수줍게 내밀면 설레는 가슴에 두 눈은 반짝, 반가운 첫 인사에 사랑은 가득, 오래도록 그리움을 앓고 난 후에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온통 내 그리움을 흠뻑 적시네. 벽난로 안 탱고로 춤추는 붉은 불꽃이 기울인 분홍빛 와인잔에서 얼렁이더니 오일 듯 말 듯 그리움은 잊지 않고 꽃향 향수만큼 은은하게 내 추억 속으로 다소곳이 번지곤 하네. 견디어온 방울진 침묵들이 주르륵 볼을 타고 내려올 때면 몇 번이고 마음은 헐헐 그대 마음 눈앞, 우리가 뿌려놓은 사랑의 마음밭엔 어떤 향기를 지닌 꽃 뿌리로 자랄까. 억지로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세월의 실마리가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빼꼼히 얼굴을 내밀라치면 쿵당거리는 흥분으로 수줍게 그 끝을 잡고 싶어 안달했던 수많은 날들, 겨운에 못 견디게 힘든 때에도 꾸역꾸역 삐져나오는 슬픔을 촘촘한 위안의 망에 걸러 마침내 아름다운 봄꽃으로 피어날 한 알의 작은 사랑의 씨앗으로 건지리. 푸르도록 애달픈 그리움도, 시리도록 고즈넉한 외로움도 한 통의 아름다운 사연으로 우체통에 도착하는 날, 내 입가에 맺힐 고운 미소 꽃 한 송이 활짝 피우리라. 그대 란타나. 이것도 제가 초창기에 글을 막 쓰기 시작할 때 써놓은 글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마당에는 무더기로 란타나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노란 게 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고 앞에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란타나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용서라는 말이 저는 보라색하고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용서와 보라색과 란타나 꽃과 이런 게 이렇게 항상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란타나 꽃을 보면서 그리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보랏빛 란타나 그 미어지는 그리움 제목이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좀 다르게 써놨나 봐요. 그래서 이 란타나 꽃이 이곳엔 참 많아요. 봄에 보면 그 란타나 꽃씨가 날려서 이 마당에도 가득 필 때가 있어요. 그 란타나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퍼져갖고 골칫거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란타나 꽃이 너무 예뻐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 란타나를 주제로 한 영화가 제목이 란타나라는 영화도 있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란타나 꽃이 그 꽃말이 그 사랑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거나 뭐 굉장히 힘든 사랑을 뭐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꽃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영화 내용도 사랑이 막 서로 얽히고 막 이런 내용이었다는, 영화는 못 봤어요. 그런 그 란타나 아주 신비로운 그 꽃말과 함께 제가 그리움과 엮어서 한번 글을 써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란타나에 대한 그 향이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꽃향이 아니고 이 잎에서 나는 향인데 잎을 이렇게 만지면 약간 스파이시 뭐 민트향은 아닌 아주 특이한 향이 나는, 근데 그거는 이 강아지들이나 펫들이 먹으면 독소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란타나의 나무를 어릴 적에 뜯어서 묻혀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뜯어서 드시지는 마세요. 나중에 무슨 일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꽃이 있기에 그 꽃을 보면서 써놓았던 글을 오늘도 날씨가 너무 흐리고 우중충하면서 그리움 이제 이런 거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이런 글을 또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여기서 또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 여기서 인사를 해봐. 그러냐면 이렇게 서서 아저씨 아줌마 안녕. 아, 언니 여기 안녕 해봐. 여기 말고 저기 봐야지. 저기 안녕. 얼굴을 절로 보여줘야지. 안 해? 알았어. 그러면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